예정된 생활의 변화. 전주에서 그동안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35년의 직장 생활 정년퇴임 전 공로연수식까지 잘 마쳤습니다. 전주 사택의 짐을 모두 대전으로 옮기고 3년여 전주 생활도 잠시 회상을 해봅니다. 잠시 꿈꾼 느낌도 듭니다. 남은 휴가 2개월 기간 동안 제주살이 계획도 세워봅니다. 요 며칠 자신의 인생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볼 기회도 많은 시간입니다. 나의 사회적 존재의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고향 대전에 짐 정리 후 약간의 일도 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의 돈독한 시간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제 고향 대전에서의 첫 영상을 도심 속 자연을 산책할 수 있는 한밭수목원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전주 수목원의 아름다움을 익히 경험하였기에 한밭수목원에 대한 호기심과 비교를 해볼 기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마침 엑스포 남문광장에서는 2024년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개최되어 복잡하긴 했으나 축제 기간 동안 엑스포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의 최대 도심지 둔산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우성이산, 갑천과 유등천, 정부대전 청산 녹지축에 연계된 전국 최대의 도심 속 수목원입니다. 식물종뿐만 아니라 생물, 서식 공간으로서의 생태환경과 경관이 우수하며 예술의 전당 미술관, 연정국악원 등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수목원입니다. 대전 한밭수목원은 2023년과 2024년 한국관광 100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대표 우수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합니다. 자, 그럼 도심 속 자연을 산책하는 전국 최대 도심 속 한밭수목원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